Full swing badminton. Ah, 대각에서 백으로 밀렸을 때 백으로 빼도 돌리는 거야. Ready, 자. go. 어, 빨리 빨리 눌러야 돼. 눌러. 위에서 눌러줘, 눌러줘. 이렇게 치지 말고 위에서 빨리 낙엽 끝을 눌러주라고. 이렇게 치지 말고 위에서 빨리 낙엽 끝을 눌러주라고. 그지? 낙엽 끝을 빨리 누를 거야. 눌러. 더. 볼 봐. 눌러. 팔 접었다가 접어. 더. 거리 보고. 거리 봐봐. 거리 봐봐. 펴. 팔 접었다가. 접었다가 거리 봐봐. 이 거리를 보고 나가야지. 어? 팔 펼 수 있는 거리 봐봐. 펴. 그걸 빨리. 자. 둘, 셋. 거리 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쭉. 그지? 거리 보고. 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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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눌러줘봐. 위에서 눌러줘보라고. 눌러. 아. 더. 아. 기다려. 눌러. 아니야. 팔이 끌려 내려가잖아. 어깨가. 끌려 내려가면 안 되고, 팔 그대로 놓고 낙엽만 누를 거야. 그지? 낙엽 눌러. 그래, 더. 그게 더 눌러줘야지. 눌러. 그래. 자, 가볍게 눌러. 그지? 그 거리를, 거기 지금 맞는 위치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돼. 봐. 눌러. 그래, 좋아. 가볍게 눌러. 거리 보고, 거리 봐. 똑같아야 돼. 누르는 위치가 똑같아요, 거기. 볼 정확히 집중해야지. 볼 집중하고 더 눌러줘야지. 더 눌러. 눌러. 그지? 눌러. 눌러. 그지? 강호도 다시 일어나 팔 펴봐봐. 쭉 펴. 그 높이 잘 봐야 돼. 그 높이보다 약간 낮아야 돼. 낙엽이 내려가야 되잖아, 헤드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떨어질 때 네 낙엽이 들어가야 되지. 자, 떨어지지. 더 떨어질 거야. 예, 네. 그게 대각으로 가야 된다. 예, 네. 그 좀 빠르지. 기다려. 너무 빨라. 네 타점에서 스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라. 기다려, 기다려. 지금 먼저 가잖아. 기다려봐, 기다려. 자, 지금 강아야, 가서 볼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위치까지 보고 있다가 그때서 움직여. 자, 기다려. 움직여. 딱 위치 정해놓고, 자, 봐라. 예, 네, 위치 정해하고. 그렇지, 더 위치 정해봐. 그렇지, 더. 좀 더 내려와야 되겠다. 발부터 딛지 말고 가지마. 하. 거기서 자리를 잡고 가야지. 팔 자리 잡고 더. 더. 그렇지. 그 위치만 정확히 봐, 네가. 그렇지. 그러면 거의 한 8, 90%는 들어올 거야.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가? 게임 뛰어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가? 게임 뛰면 어떻게 가? 안 보잖아. 자, 거리부터 봐봐. 자, 봐. 거리 봐. 이렇게 또 다시 나 거리 봐봐. 이렇게 칠 때 하고. 자, 여기 주고 여기 줄게. 자, 여기 쳤어. 그 다음 이리 갔어. 어떻게 갈 거야? 어? 거리부터 안 본단 말이야. 대부분이 거리를 안 보고 뛰어. 그러면 그래서 삑사리가 나거나 볼이 잘못 맞겠지? 그럼 거리부터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야지. 거리 확인해. 그래. 타점 정확히 정하고 확인할 거야. 그지? 타점 정하고. 그래. 더. 지금도 안 떨어졌잖아. 안 떨어졌는데 스윙 출발했어. 볼이 여기 위에서 맞아버리니까 어떻게 돼? 기다려. 그지? 더. 팔 들고 있다가 내려와야지. 들고 있다가 내려. 또 안 떨어졌는데?
예, 네, 떨어져야지. 볼이 낙엽 밑으로 떨어져야지 내려올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 더. 네 범위보다 볼이 내려와야 돼. 이 범위가 있잖아. 어? 이 범위보다 내려와 있어야지 낙엽 내려가지. 어? 범위보다 내려와 있어야지 낙엽 내려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데 이해되지? 예? 어? 그걸 더 눌러봐, 이제. 더 눌러. 낙엽 헤드를 더 눌러. 눌러. 그래. 헤드 눌러. 그래.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안 그러면은 볼이 떠. 볼이 뜨거나 아니면은 그 범위보다 낮잖아. 그러면은 올릴 수 밖에 없잖아. 자, 범위 들어와서 눌러. 예. 자. 그지. 네 범위를 네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둘, 셋. 더. 둘, 셋. 그지. 다시 잡아, 잡아. 자. 먼저 딱 볼 보는 순간 내가 어디서 쳐야 되겠다. 그거부터 잡아. 그래. 자. 잡아서 집중해야지. 여기를 보지 마. 볼에만 볼 거야. 볼만 볼 거야. 네, 볼만 볼 거야. 지금 내려가 안 내려가, 팔. 그지? 팔이 안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돼? 또. 그지? 그러니까, 볼 자체가 볼을 읽고 있어야 되는데, 볼을 맞추러 가잖아. 그지? 볼을 읽어야 돼. 네 거기 아니면 안 맞잖아. 그러면 보고 있다 거기 왔을 때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 막 급하게 쫓아가잖아. 자, 보이 봐. 눌러. 확 눌러도 돼, 이제. 확 눌러도 돼. 확 눌러도 돼. 방아. 눌러. 볼 안 보잖아. 여기 보잖아. 네가 보내고자 하는 데를 보는 거잖아. 어? 볼을 정확히 보라고. 그렇지. 확 눌러도 돼, 거기서, 이제. 네, 더 눌러도 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스매싱이 되는 거야. 예, 네, 이게 스매싱이야. 그렇지. 뭐지? 그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네가 마음대로 스윙하는 거야. 그런데 그 범위가 아닌데 스윙을 하니까 어떻게 돼? 뜨거나 뭐 삑사리 나거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배드민턴 종목 자체가, 배드민턴이라는 자체가 이 거리야, 거리. 단식 선수들이 많이 안 뛰는 이유가 자기 푸트하고 낙엽 길이하고 팔 길이를 다 알아. 복식이야, 두 명 뛰면서 볼이 빠르니까 그게 좀 좁혀들지만은 대부분이 그 거리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에이저들이나 코치들이나 치는 거 보면은 치는 위치가 거의 정확히 정해져 있어. 그 범위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활체육은 어떻게 돼? 그 범위가 순간적으로 막 볼을 안 본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쳐야 되겠다 하면 여기만 보고 집중적으로 여기 오면은 스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지. 다시. 네. 자, 거의 범위 보고 토. 그지? 보고. 그지?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 거리 보고 토. 네. 거리 보고 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자, 둘, 셋. 그지? 거리 봐. 그지? 더. 거기서 확 눌러도 된다 했다. 자신있게 해. 그러지, 자신있게 해. 거기에 들어오면 자신있어야 돼. 네 스윙에 자신있는 거야. 예. 네. 자신있으면 된다니까? 자, 봐. 투. 그지? 더. 야, 집중 안 하지? 예. 네. 그 위치에 왔을 때만 움직일 거야. 예. 네. Excellent. 어? 위치 왔다. 움직여. 어? 위치 봐. 움직여. 또 봐. 지금 왜 그런지 알아? 맞추려고 그랬잖아. 맞추려고 그랬잖아. 그 위치 보고 던져주면 돼. 그지? 그 위치 보면 낙엽 던질 거야. 던질 거야. 또 내려왔지? 자, 팔. 던질 거야. 자, 팔. 던질 거야. 예. 네. 거리 보고, 자, 위치. 위치 봤어. 낙엽, 자, 손으로 움직여. 예. 네. 자, 손. 움직여. 어깨 내려갔다. 움직여. 예. 네. 움직여. 또. 그지?
됐어?